취재진에게 걸려온 긴급한 제보잖아.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. 그래서 출동한 곳은 충남 천안의 한 시골 마을. 산속에 자리한 식당이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의 현장이라는데. 절로 어디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저 위로, 저 구멍으로. 아니 저건 저 연통 아닌가요? 아니 저기 대체 무엇이 들어갔는데요?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. 어디 볼 수 있어요? 궁금증은 더해가고. 내가부터 들었다고 그 여기서 꽉꽉 하는 소리를. 근데 난 밖에서 그러는 줄 알았지. 네. 좀 무서웠죠. 무슨 짐승이 들어왔는. 여기요, 여기요, 이렇게 어, 한번 보세요. 그 밑에. 무슨? 그러니까 저 안에 그 주인공이 있다는 말씀. 잠시 지켜보고. 그런데. 이 소리 뭐예요? 고양이 소리. 좋아하네요. 모습을 드러낸 의문의 물체. 동물 같아요, 진짜. 도둑 고양이 같다. 글쎄. 그럴 것 같아. 쥐 같아요. 그래, 다 달라. 근데 소리가 쥐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귀디 직접 그 정체를 밝혀보고자 나섰는데. 우와, 저길 직접 들어가요? 있다 있어. 무서우시겠다. 있잖아요. 두 마리요? 네. 어두컴컴한 연통 속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두 마리의 새. 너른 자연 속의 나무 위가 아닌 좁은 연통 속에 자리 잡은 새들. 과연 어찌 된 것일까? 부리가 있는 거. 식당 아주머니들 만사 제쳐놓고 후드 밑에 모이셨는데. 두 머리가 이말 눈이 이만아. 이만해. 마주하고 원행생 마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. 연통 속의 새의 정체를 놓고 사람들 의견 분분하고. 보여주세요. 부엉이 종류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. 그 목소리 들 때는 질치면은 너구리 같았어. 소쪽 센스. 진짜면 고양이라는데 보니까 부엉이가. 부엉이하고 올빼미하고 또 다른 부엉이. 이 마을의 소동을 불러일으킨 두 마리의 새. 그런데 하필이면 연통 한가운데 뜨거니 들어가 있으니 식당에선 이만저만 골차뿐 일이 아니지.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 있을까? 아니 고개가 왜 이렇게 보여? 어머 지금 너무 신기해. 그래도 오히려 새들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사람들. 그 녀석들을 위해 주방까지 내주고. 밖에서 고개 구우시는 거. 밖에서 아니면 불편하지 않으세요? 근데 어쩔 수 없는데요. 혹시 새한테 무슨 안 좋은 그런 거 연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다 익었어.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힘들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갇힌 새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. 근데 이거 뭐 했으려고요? 이거 청설모 잡으려고요. 아 청설모요? 예.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잡히면 한번 줘보려고요. 예. 저걸 먹을까요? 하지만 재빠르고 약삭빠른 청설모 그리 쉽게 잡힐 리 만무하고. 급할 땐 청설모 대신 달기라고 닭고기로 새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려 조심스레 한 점 한 점 넣어주었지만 안 먹나? 살아있는 먹이가 아니라서일까? 어째 만체 식음을 전폐하는 녀석들.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연통은 미끌미끌 빠져나갈 도리가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녀석들은 지쳐만 간다. 기름 때문에 미끄러울 거예요 저기가. 아 기름때가 저기 잠깐. 네. 와 너무 이거 두 마리이길래 저기 둥질둥질 알고 들락날락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연락한 거죠. 이대로 더 놔둘 경우 생명을 잃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. 좁아가지고 날지도 못하네요. 계속 미끄러지네. 야생 조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. 우선 요 새들의 정체부터 확인. 올빼미 맞아요? 네, 올빼미 확실합니다. 천연기념물 324호. 와. 식재료 봐가지고는 두 마리가 알을 지금 낳아야 될 때입니다. 둥지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다른 한 마리가 짝을 찾아서.